2023년 대한민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도치 않게 대한민국 적성국의 국방비 증액 소식을 참 많이도 전달해드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유감스럽게도 한국 주변에만 전 세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탑3가 전부 몰려있습니다. 당장 러시아만 봐도 연평균 8.8%의 증액을 거듭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국방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배정한 국방비만 무려 8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아직은 러시아의 칼끝이 대부분 유럽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앙아시아부터 한반도, 일본까지 펼쳐진 넓은 국경을 생각하면 마냥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영토 확장 야욕이 언제 아시아로 향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러시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가정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한국과 일일 생활권으로 묶인 나라들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일본은 선제공격 능력 확보를 선언하며 대단히 급격하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이 6.9%로 전 세계 평균 국방비 증가율 2위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일본의 2023년 국방비는 예년 대비 26%나 증가한 65조 8,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파르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 국방비가 무려 289조 1,00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중국이 심심하면 서해에 자신들의 함대를 파견하는 등 알박기를 시전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최신형 이지스함인 052D형 구축함을 15척이나 동시 건조하는 등 미친 듯한 속도로 전력을 강화 중인 중국인데 국방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군사적 성장도 빨라질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혼란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도 국방비는 전년 대비 4.4%나 증가한 57조 143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2027년까지 총 331조 원을 편성해서 중국, 일본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춘 6.8%대 성장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이에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국들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야 전쟁 중이니 국방비 증액이 당연한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경제 구조가 박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계획대로 국방비 증액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군 사조직이었던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재편하느라 상당히 많은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중이고 따라서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당연한데요. 그나마 중국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까운 위협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제2차 냉전을 개시하며 혼자서 총력전을 치르는 중인데요. 중국은 늦든 이르든 언젠간 꼭 한번 부딪혀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또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주국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자주국방을 목표로 군사력을 발전시켜온 덕분인데요. 이런 한국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던 국방비 증가율을 2023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반등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동북아 군사력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오히려 동북아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지금이야말로 한국, 중국, 일본 3강 체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한국의 세계적인 입지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질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3에서 2027년까지 계획 중인 대한민국의 역대급 방위력 증가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방위력 개선 국방중기 계획 중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건 압도적인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인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킬체인 능력 확충을 위한 6회공 전방위적 계획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킬체인이란 한국형 3축 체계 첫 단추로 적의 탄도탄이나 대량 살상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었을 시 선제 타격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방어 체계인데요. 쉽게 말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기지를 타격해서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단적인 예로 가장 가까운 적성국인 북한을 들면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될 시 우리 군에서는 킬체인을 발동 30분 이내에 무력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북한만 봐도 최근 KM23, KN24 등 연료를 미리 주입해 둘 수 있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조기 탐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거나 열차에서 KN23을 발사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온갖 창의적인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텔 자체도 기존 100여 개에서 계속해서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시다발적인 공격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킬체인 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탐지 자산 개발에 상당한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일례로 우리 군에서는 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영상 레이더 위성 4개와 전자광학 위성 1개 등 정찰 위성 5개를 개발 중입니다. 이 위성들은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위성의 특성상 한반도 상공을 지나갔다 돌아오는데 2시간이나 필요합니다. 탄도탄 발사 준비에 1시간, 장사정포에 30분 정도 소요된다는 걸 감안하면 탐지 공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 11월을 목표로 무게 100kg 미만의 초소형 정찰 위성 또한 개발 중인데요. 32개의 저궤도 위성이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고 510km 상공에서도 1m 크기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완벽한 킬체인을 위한 눈은 이제 준비가 끝난 건데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부터는 이를 10분 활용하기 위한 주먹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20대의 F-35의 추가 도입입니다. 전장 15.7m, 전폭 10.7m, 전고 3.48m의 최고 속력은 마하 1.6에 달하는 F-35A는 명실상부 현준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F-35A는 최대 8,160kg의 무장을 탑재하고도 전투 반경만 무려 1,093km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넓은 전투 반경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반도 내폭격은 물론이고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F-35A의 가장 큰 강점은 스텔스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텔스기인데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KF-21 때문에 스텔스기의 위력이 약간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인데다 4.5세대에 불과한 KF-21도 0.5제곱미터에 불과한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갖다 보니 오해가 생긴 건데요. 애초에 KF-21 전 세계 외신과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4.5세대의 정점에 달하는 성능과 새로운 5세대 스텔스기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KF-21이 다른 4.5세대 전투기에 비해 지나치게 뛰어났을 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5세대 스텔스기가 되기 위해선 0.01제곱미터 이하의 RCS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략 레이더상으로 야구공과 비슷한 크기인데요. 현재 RCS 0.01제곱미터 이하가 가능하고 실전에 배치된 기종은 미국의 F-22와 F-35A, 러시아의 수호이 57, 그리고 중국의 제니12 전부입니다. 게다가 F-35A는 F-22를 제외하고 스텔스 성능만으로는 중국, 러시아가 비빌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은커녕 중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 지상의 레이더로 F-35A를 포착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앞서 말한 킬체인 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가장 최적의 전투기인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정찰 위성으로 공격 징후를 포착하고 킬체인을 발동, F-35A를 출격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막상 머리 위로 미사일과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킬체인에 대응하기 위해 테를 은폐한다거나 KN-23 발사대를 실은 열차를 이동시키는 등 회피 행동이 절대 불가능할 텐데요. 즉 모든 군에서 바람하지 않는 일방적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미 F-35A를 질적 주력기로서 총 40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20대의 F-35A를 추가 도입한다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F-35A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30분 이내에 무력화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낡은 공군기 전부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대한민국 킬체인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A는 어쩔 수 없는 전투기의 한계상 갱도 등의 엄폐한 테를 타격하는 게 힘든데요. 항공 폭격으로는 벙커를 파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를 간과할 리 없는데요. 바로 한국판 에이타캠스인 KT즘입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우리 군은 지상 발사형인 KT즘1의 전력화와 차량 발사형인 KT즘2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KT즘1의 경우 네 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고정형 포드를 사용하고 구경 400mm의 사거리는 18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네 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화력면에서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더군다나 180km라는 사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KT즘에는 500kg에 육박하는 관통형 열압력 탄두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열압력탄은 폭발 시 반경 내에 모든 산소를 태워버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진공폭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단순 폭발력으로는 일반 탄두보다 약할지 몰라도 고압과 고열로 전방위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갱도 등에 숨어있는 목표물을 처리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KT즘 시연 영상을 살펴보면 탄두가 입구 쪽에서 터졌음에도 기역자로 꺾인 출구까지 폭발의 영향으로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심이 짧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특성을 생각하면 180km라는 사거리도 짧은 게 아닌데요. 일례로 방사포 부대를 보유한 북한의 전방사단은 강원도 금강군의 제1군단, 황해북도 평산군 멸악산의 제2군단, 황해남도 해주시의 제4군단, 강원도 평산군의 제4군단,
한강군 이몽리의 제후군단입니다. 이 정도 위치면 충주시만 넘으면 180km의 사거리로도 사령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파주에 배치할 경우 평양의 주석궁을 직접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K239 천무 탑재 버전인 KTGM2의 경우 구경 600mm의 사거리는 무려 290km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킬체인을 넘어 적을 향한 직접 타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방위력 개선 계획이 어디까지나 방어의 영역인 킬체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총력전을 상정한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2부에서 계속됩니다.